암만 사업이 힘들어도 그렇지.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달라고 그러시냐고. 나도 내 승질 같아서는 안 해드리고 싶어.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쩌겠어. 자기, 착하라도 컴플렉스야? 억울하지도 않아? 아주버님, 과외 어학연수회 안 해보신 거 있어? 근데 자기는 뼈 빠지게 혼자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대학 다녔잖아. 아, 대체 어머님 왜 그러시냐고! 우리 집사줄 돈까지 형님 내줬으면 가만히나 계셔야지. 무슨 돈을 달라 그래! 아유, 알았어, 알았어. 안 해주면 되잖아. 됐지? 아, 나 이거저거 생각하면은 자기 생일도 우리 둘이만 했으면 좋겠어. 결혼하고 첫 생일이라 그럴 수도 없고. 동서, 잘 먹었어. 니는 결혼하고 남편 첫 생일이라 하면 호텔로 같은 데 사지. 이게 뭐고? 고기도 억수로 즐기구만. 에이, 어머니도 잘 드셔놓고 왜 그러세요? 일어나시죠. 마, 이 식당은 천하에 못 쓰겠다. 계산하고 나온나? 형님이 주신 선물 하나가 다야? 에휴, 불평만 하시고.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냐고. 아주버님 생일에는 300이나 주셨으면서. 어머니가 돈 있었음 우리한테 돈 얘기하셨겠어? 자기 주워왔나 봐. 아무래도 DNA 검사를 하든가 해야지. 아니,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나 뭐? 형님이 장남이라 그런 걸 어쩌겠어. 계산이요? 아마 장남이라도 그렇지. 해도 너무하잖아. 안녕하세요. 사업도 힘들다더니 차는 또 언제 바꾼 거야? 재수 씨,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. 타세요, 어머니. 어이야. 언제 집에 한번 들르세요, 소방님. 진호 인사하고. 안녕히 계세요. 형님, 차 새로 사셨네요. 언제 샀어요? 한 10일 됐어. 할머니가 사주셨어요. 엄마 차가 너무 오래돼서 저 학원 데려다 줄때 사고 날까 봐서요. 할머니가? 네. 그럼 가볼게, 동서. 소방님 가볼게요.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? 우리는 생일 선물 하나 없는데, 무슨 차를 새로. 나도 내 승질 같아서는 안 해드리고 싶어.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쩌겠어. 자기 솔직하게 말해. 어머니한테 돈 줬어, 안 줬어? 응? 무슨 돈? 10일 전에 어머니가 돈 필요하다고 하셨잖아. 그 돈 드렸어. 뭐? 드렸다고? 왜 줘, 그걸? 말도 없이 당신 맘대로 주냐고. 그럼 어떻게 매일 사무실로 전화 오는데. 얼마? 1,000만 원. 뭐? 1,000만 원? 저야, 어머니. 와, 본지 얼마나 됐다고? 여쭤볼 게 있어서요. 먹고. 어머니, 기태 씨가 드린 돈으로 혹시 형님 차 사는데 보태주셨어요? 거기 와. 네, 그것 때문에 따질라고 목소리 쫙 깔고 전화했나? 어머니,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뭐가 너무하노? 차 사고 나게 생겼다, 아이가. 어머니, 기태 씨는 차도 없이 다녀요. 야가 뭐라카노? 진호, 우리 집 장소이데이.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질게이가. 어머니는 아들이 기태 씨보다 손자인 진호가 더 소중해요. 내 죽으면 너가 제사 지내줄게이가. 제사 지낼 놈.